엄마, 할머니 집 도착했어.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아, 끊어. 응? 야, 뭐해 안 누르고? 들어가도 좋습니까? 예? 누구? 예,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뭐야, 미친놈아! 이런 씨발 언놈이 겁도 없이 우리 집에 강도 들... 필승! 병장 황철군 외 일명 조모님 댁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들어왔어. 근데 그냥 벨 누르면 되지 문은 뭐하러 박살내고 지랄이래. 할머니가 선택한 손주입니다. 악으로 깡으로 벗... 아, 죄송해요 할머니. 이 새끼 전역하고 난으로 쭉 이 모양이라. 그래? 그러고 보니 너는 날도 추운데 옷은 또 왜 그 모양이야? 가슴 속에 언제나 뜨거운 해병 정열이 있다면 이런 추위증이야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지 말입니다. 흉신. 그래 그래, 어여들 들어오기나 혀. 감기 걸릴라. 됐습니다. 그래야 우리 수진이는 대학교 공부 잘 돼가고. 네, 뭐 그럭저럭. 네? 목소리에 왜 이리 힘이 없어?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기라도 해. 에이, 뭔 중고딩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누가 괴롭혀요. 그래? 그럼 왜? 응? 뭐야, 이제 보니 우리 강아지들 왜 이리 빼빼 말랐어? 아이고, 둘 다 뼈밖에 없네, 뼈밖에. 집에서 밥 같은 거 안 챙겨줘? 할머니,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말입니다. 응? 내가 뭐 말실수라도 했나? 저는 그렇다 쳐도 얘가 마르게 뭐가 말랐어요. 딱 봐도 비계 덩어리밖에 안 보이는데. 아이고, 저 비리비리한 거 봐라. 안 되겠다,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밥부터 먹자. 알미가 니들 온다고 맛있는 거 잔뜩 준비해놨은께. 벌써 시작된 건가? 공포의 음식 랜덤 디펜스가? 내가 누구들 먹이려고 아침부터 소위 할머니들의 가지고. 눈에는 손주들이 빼빼 마르게 보이는 필터가 달려있기 마련. 지금 할머니의 눈에 보이는 우리 모습은 아마 이런 느낌이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작년처럼 또 거절 못하고 주는 대로 전부 받아 먹다가는 분명... 할머니, 그만. 왜? 더 못 먹겠어? 그럼 딱 이거만 더 먹고 끝내자. 할미가 너 주려고 새벽부터 산에 가가지고 나물 캐와갖고 만들었는데 딱 한 입만 더 먹어봐. 죽여줘. 그래 그래, 죽기 전에 이거 딱 하나만 더 먹고 죽자. 자자. 아, 그래, 할머니한텐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지. 또 그런 꼴을 당할 수는 없으니. 저 할머니. 앉아있어 앉아있어, 금방 해줄 테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제가 지금 멀미 때문에 속이 안 좋아서 밥은 좀... 뭐? 그래도 멀리서 와서 배고플 텐데 조금만이라도 먹지.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한 입만 먹어도 올라올 것 같아서. 그래? 그 정도로 속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아, 그럼 출근이 너도. 걱정 마십시오 할머니, 저 아세이모까지 저 혼자 해치울 테니까. 아이고, 역시 우리 출근이밖에 없다. 야, 그럼 좀에만 기다려라잉. 금방 맛있는 거 차려줄 테니까. 어, 진심이야 오빠?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진정한 해병은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는다. 반수 차림일 때만 빼고. 그리고 해병대의 악기발이로 단련된 나에게 할머니의 음식 랜덤 디펜스 정도야 애교 수준에 불과하지. 잘 봐둬라, 진정한 해병 식사가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죽여줘. 그려, 알았으니까 딱 이것만 더 먹어봐. 아니요 할머니, 진짜 더는 못 먹어요. 제발 그만. 손자가 말 됐고? 네? 그럼 아깝게 이것들 다 갖다 버려. 네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요리한 건데. 자자, 빨리 묵어. 억지로 집어넣으면 다 들어간다니까. 더는 못 먹겠습니다. 악으로 먹어라, 네가 선택해서 온 해병대다. 악으로 깡으로 먹어라. 그치만 과자 많이 처먹는 게 대체 해병대랑 무슨 상관. 멍청한 녀석, 고작 과자 먹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녀석이 무슨 일을 똑바로 할 수 있겠나. 나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했어. 내 선임들은 또 그것보다도 훨씬 많이 먹어야 했고, 우리보다 훨씬 윗기수인 해병 조상들은 쌀 한 가마니를 악기발이로 다 먹을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말은 즉, 일단 집어넣다 보면 어떻게든 다 들어간다는 소리다. 자, 빨리 먹어! 명심해라, 세상에 필요없는 일 따윈 없다.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언젠가 해병 정신이 되어 널 도와주는 날이 반드시 올 테니 참고 견뎌라, 알겠나? 내 손주라는 녀석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군대까지 다녀왔다길래 기대하고 있었는데. 라일라이 차차차! 개같이 부활! 아이고, 복스럽게도 먹는다. 역시 우리 손주밖에 없다니까.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할미가 치울 테니까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 와, 독하다 독해. 진짜 그걸 다 처먹네? 말했잖아, 해병대의 악기발이로 단련된 나에게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난 잠시 들어가서 해병 휴식을 취하고 있을 테니 무슨 일이 있으면 부르도록. 그때는 뭔 짓거린가 했지만 설마 진짜로 도움이 되는 날이 오다니. 어? 뭐야 이거? 팔강모가 왜 여기에... 뭐야? 할머니도 해병대였다고? 17기면 완전 조상 해병님이잖아! 잠깐!
그렇다는 건 우리보다 훨씬 밑계수인 해병 조상들은 쌀 한 가마니를 악기발이로 다 먹을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말은 즉 일단 집어넣다 보면 어떻게든 다 들어간다는 소리다. 자자 빨리 묵어. 억지로 집어넣으면 다 들어간다니까. 출근아. 안돼. 나와서 과일 먹으라. 아,